오늘 저희가 비록 다섯 명이 이제 첫 경기다 보니까 약간 긴장을 한 것 같고요. 해야 될 플레이를 못한 부분이 좀 많아서 좀 그 점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뭐 딱히 특별한 그런 좀 이유 같은 거나 아니면은 좀 특별한 감정 그런 건 없었고, 저희가 일단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 첫 스타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 점만 좀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. 솔직히 그냥 뭐 냉정하게 말하면 저희가 못한 것 점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약간 저희는 이제 처음 여기서 경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손에 익은 그런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하나 하나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. 네.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라인 푸시를 하고 이제 주도권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시야를 못 뚫은 점도 많았었던 것 같고요.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 저희 조합이 시야를 뚫는 것도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런 점에서의 뱀픽이나 그리고 저희 시야를 뚫었을 때 그런 방법이나 수단을 하는 게 좀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. 첫 롤드컵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줘서 다른 선수들도 이걸 보고 좀 더 되게 자신감을 탈 것 같아가지고 되게 엄청 도움 되는 것 같아요. 아마 한 두 번째 발언에서 저희가 발언을 스마 싸움이 났었는데 저희가 발언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푸나틱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만나봤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특별한 점은 뭐 네메시스의 챔프폭 정도? 그 정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1, 2위 정도를 나열하자면은 아마도 1위는 젠지인 것 같고 2위는 누가 올라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일단 1, 2, 3밴에서 이제 AP 정글 티어가 높은 챔피언들이 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는 서폿이랑 정글이 다 스왑이 가능한 픽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저희가 뽑으면 나쁠 것도 없고 CC기도 채워줄 거 해서 그라가스를 한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판단할 건 아닌데 저희 밴 픽을 좀 더 뭐 앞경기나 그런 거에 봤을 때 저희랑 좀 비슷한 쪽도 많았던 것 같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른 팀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뭐 AP 정글러 같은 경우는 팀원들과의 이런 CC기 채울 때도 좋고 그리고 이제 약간 2대2 싸움에서도 좀 잘 싸우면 되게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평가받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일단은 뭐 연습실이 저희랑 가깝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씩 선수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어떻게 지냈는지나 아니면은 그냥 뭐 달라진 점은 없고 그리고 뭐 그 정도가 끝인 것 같아요. 네. 뭐 롤드컵에서 만나고 싶은 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다 매 팀마다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매판 다 재밌을 것 같아요. 뭐 그냥 뭐 똑같이 이제 뭐 스크림하고 뭐 지낼 대로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이번에 롤드컵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는데요. 끝까지 저희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좋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